이휘재 씨 아시죠? 그쵸. 네. 그분이 이제 슬슬 뭐 이제 논란도 있어갖고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, 지금.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아직도 그 여파가 아직은 안 없어진 것 같아. 아, 이휘재 씨? 응. 그 이 여파가 지나가려면, 몰라. 향후 1년은, 몰라. 잠깐은 나왔다가 또 다시 원닉에서 잠깐 또 들어간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. 들어갔다 나와서 다음에 1년이 지나가야지 유재 씨가 다시 재계약하기에는 조금 낫지 않나. 지금은 아직 이 여파가 수건, 그 엄마, 그렇잖아. 엄마들의 그거에. 뭐, 아내? 예. 그가 아직은 다들 저거가 되지 못한 것 같아. 그래서 잠깐 비쳤다가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. 들어갔다가 이제 1년이 지나야 이 사람이 이분이 나와서 그때부터 좀 다시 좀씩 활동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. 근데 지금은 지금 나와서 크게 활동한다는 소리가 안 나와, 솔직한 얘기. 복귀는 아직 이르다? 복귀는 좀 빠르죠. 근데 잠깐 내가 보는 이게 엿보는 느낌? 여론을 엿보는 느낌? 한번 그리고서 뭐 그러고 나서는 회복하면 되죠, 이 사람도. 왜냐면 만인 앞에 얘가 나가는 사주기 때문에. 그리고 운은 어때, 운은? 운은 한 2년 지나가야지 다시 재기하는 운이 보이죠. 그러면 그 지금 이휘재 씨랑 이제 문정원 씨랑 이제 궁합을 보면 어때요? 아, 두 분은 몰라. 이렇게 좋은 거보다 지금 몰라. 벽이 있다는 느낌? 서로 간에 보여지는 느낌이 너무 많아. 서로 간에. 그러니까 좋은 거 같지는 않아 보여. 부부 관계가? 저 선이 있다는 거 보면은 그렇지 않나? 궁합은 좀 어때요, 궁합은? 궁합은 나쁘지 않지, 두 분이. 궁합은 괜찮은데. 나쁘진 않은데, 서로 간에 지금 모르겠어. 감정이 서로 간에 움츠러져 있는 게 많지 않나? 그게 한 번씩 폭발했던 것 같아, 그러면. 그걸로 어떻게 하다 이제 그게 이슈화가 된 거지, 이렇게. 향후 뭐 이제, 활동을 어느 정도 한다? 하지. 결국에? 이제는 하죠. 근데 지금 나오면 이르다. 이르다? 지금은 잠깐 비쳤다가 좀 더 쉬었다 나오는 게 낫지 않나.